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성탄절 기쁘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일단 저는 슈콩 유군수고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바쁜가 봐라는 곡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조회를 되게 여러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곡은 제가 이제 짬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악보는 뭐 악보바다 이런 데서 좀 그냥 뭐 구입해서 쓰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탑 악보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약간 클래식적으로 악보의 이제 개 이름만을 보면서 합니다. 처음에 솔로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도샵이고요. 도샵 미. 정확히 말하면 이제 A 메이저 키에 이제 다이토닉 스케일을 잘 알면 여러분이 금방 할수 있는데요. 라가 여기고 여기고 또 여기고 여기고 그쵸?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4번과 2번일 때는 D 코드 폼 그리고 스케일은 이렇게 되죠. 요걸 갖고 요 안에서 이제 매핑이 돼 있는 거죠. 요 안에서 어떻게 골라 잡으면 거기 있는 개 이름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도샵 펜타토닉으로 보통 많이 해요. 도샵 미, 그다음에 도샵 미 파샵, 그렇죠? 그다음에 솔라 솔 파샵 제자리표가 있죠? 솔샵이 아니고 솔 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레 미레 도샵 라, 그다음에 도샵 라시 파샵 라 이렇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B마이너7의 구성 개 이름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샤미 파샵 솔라 솔 파샵 미레 도샤 라 파샵 라달레 이렇게 이제 솔로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코드 톤으로 같이 하면 이제 A메이저7 잡으면 여기 뭐가 이제 도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여러분 A 메이저 7이군요. A 메이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샵 디미니시드 7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A 샵 디미니시드 7은 이제 D 샵 7에서 D 샵 7에서 이제 반음 올려서 D샵 7의 근음은 E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뭐가 똑같냐면 A샵 디미니시드라는 코드가 이제 구성 개 이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샵 디미니시드 하고 B마이너7은 이제 재즈 코드라서 여기서 하는 거. 자, 7번째에서 6번 잡고 4번, 3번, 2번을 이렇게 한꺼번에 잡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B마이너7은 이거 하이 코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제 강의에도 있는 거지만 제 강의에 18, 19, 20강을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요거를 얘가 이제 근음과 5도 관계가 되거든요. 얘를 이제 생략을 하면 되는 거죠. 생략을 하고 원래는 이렇게 잡아야 재즈 코드가 되는데 생략하는 거 똑같은 음은 여기 2번 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서 그냥 B마이너7의 구성 개념을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니까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들어간 G7 요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G9은 이제 이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D7이니까 D9은 7의 9이란 뜻이니까 얘를 떼야 되겠죠? 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잡으면 요 형태를 여기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13 G9 13이 되겠죠. 이렇게 해머닝을 뭐 해머닝을 해줘도 되고요. 클리머프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때리고 A 메이저. A 메이저 9를 굳이 하고 싶으시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A 메이저 7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A 메이저 9부터 A 메이저 7으로 보통 연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 메이저 7은 여기 6번 줄에 5프렛이 여러분 라가 됩니다. 6번 줄에 5프렛을 갖고 거기에 6번 줄에 5프렛을 갖고 기준 잡아서 메이저 7을 잡으면 나머지 손가락 6번 줄이 근음이니까 4번, 3번, 5번을 잡으면 이게 A 메이저 7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5도를 또 이렇게 안 잡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6번, 2번, 4번, 3번을 눌러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2번은 중지로 누르고 4번은 약지, 3번은 새끼 손가락으로 누르면 손가락은 오른손 엄지로 6번 근음, 그 다음에 밑에 새끼 손가락으로 4번, 3번, 2번 잡고 있는 데만 딱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퍼커시브가 이렇게 1, 2, 3, 4 다섯 번째 8비트 생략하고 그 다음에 6, 7 근음을 치는 이유는 맨 마지막 8번째에서 근음을 치면 무엇인가 8 부분에서 베이스 워킹을 하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이렇게 하면 A 메이저 7인데 A 메이저 7 잡고 A 메이저 9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죠? 네. A 메이저 9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노래할 때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이렇지. 모든 걸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 이렇게 하는 거죠. 전주랑 똑같은 코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G샵 마이너 7, 그 다음에 C7, C샵 7 플랫 9, F샵 마이너 7은 F샵 하모닉 마이너, 그러니까 F샵 화성 다는 게 전형적인 2, 5, 1 진행입니다. F샵에 예, F샵 마이너의 2도, G샵 마이너 7. 5도는 C샵 마이너 7이 아니라 먼저 7도음을 반을 올려줘서 도미노트 7 만들었죠. C샵 7으로 하고 텐션 플랫 9을 붙이면 이제 마이너로 해결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일단은 제 책에 이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G샵 마이너 7 플랫 9을 해도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든 걸 예측한 거니 이게 밀당 뭐 그런 거니까지 똑같기 때문에 거긴 안 합니다. 내 마음을 떠보던 너 할 때 이제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에 그래서 G샵 마이너 7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6번하고 4번만 3번만 잡으면 G샵 마이너 7에 이제 구성 기름 중 5도음이 빠진 경향이 빠진 코드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재즈 폼이죠. 여기서 이제 직계 손가락을 2번 줄 바로 직전 프렛에 2번 줄을 잡으면 6번부터 2번까지가 5도였으니까 반음 내려가면 플랫 5도 또는 샵 11이 되겠죠? 그래서 G샵 마이너 7 플랫 5. 플랫 5, 네, 플랫 5. 그래서 이제 그냥 퍼커시브라면 그냥 이건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8분을 반으로 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지 4번, 네, 손가락 두 개로 2번, 3번 한꺼번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떠보던 G샵 7 플랫 9은 이게 사실 C샵 7 플랫 9 이게 C샵 7이잖아요 7이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플랫 9을 해주려면 플랫 9은 근음보다 반음만큼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음을 반음만큼 높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쉽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4번, 2번, 그 다음에 5번, 3번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퉁길 때도 가운데 4개 5, 4, 3, 2로 퉁기는 거죠. 이것도 내 떠보던 너 떠보던 그렇죠? 내 마음을 떠보던 하,
하고 G샵 마이너 7 이렇게. F샵 마이너 7. B7. B7 이렇게 해도 되고요. B9 해도 되고, B13 해도 되고요. 이제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네.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리 이 디바스에 왜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나. 여기서 보면 디마7은 두 개 한꺼번에 잡고 3번줄 잡죠? 이게 디마7이 되죠? 그 다음에 G7 서스포는 G7 이건데 솔시레에서 심한 반음 올려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2번 줄과 여기 5번 줄 부분을 반음 올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1, 2번 한꺼번에 잡고, 그 다음에 요 약지랑 새끼손가락 소지로 이렇게 5번과 6번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6번과 5번을 잡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G7 서스포가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을 떠보던 못하면 내 마음을 떠보던 너의 문자리 이제 내가 기다린다 자꾸 네가 생각 이렇게 하죠. C7 할 때 보통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보시면 C, B 마이너, E7, A 마이너 7, G 마이너 7, C7, F 마이너 7까지 조영수님이 작곡했을 때 의도가 아무래도 점점 화강하는 느낌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그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셈이죠. 그러니까 여기 6번 줄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C 메이저 7. 아까 제가 뭐 설명할 때 얘기했죠? A 메이저 7 설명할 때 얘기했죠? 얘가 A 메이저 7이면 여기 8프렛에 6번 줄이 C니까 그럼 C 메이저 7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 G마7, 아까 B마7 아까 하자. 부담스 E7 플랫 9도 아까 C샵 7 플랫 9과 똑같죠? 어떻게 해요? 4번과 2번, 5번과 3번. 저는 이건 학생들한테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E7 플랫 9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코드가 복잡해 보이지만 규칙성이 되게 많습니다. A마7 그 다음에 G마7, C7, F마7. 계속 이런 식이에요. F마7인 거죠? C온이 D마7, G7 플랫 7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솔시레에다가 솔시레파 그 다음에 라 플랫 그 다음에 13이니까 미를 추가해주면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던가 G7에다가 이제 플랫 9 여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5번 안 튕겨야겠죠? 이게 G7 13에 플랫 9 되겠죠? G13에 플랫 9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13, 7, 그 다음에 플랫 9.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6번 잡고 D 코드가 마치, 하나, 둘, 세 칸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집게손가락으로는 6번에 여기 솔을 잡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G13 플랫 9 되는 거죠. 코드는 제가 밑에 그림에 그려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볼까요? 자꾸 네가 생각나 한때는 부담스럽던 네가 또 매일매일 눈에 보이던 네가 내가 걸린 건가 내가 낚인 건가 너의 장난을 한 번만 더 물어봐 솔직히 누가 제일 좋냐 싶냐고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는데 요즘 넌 바쁜가 봐 심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